안녕하세요. 저는 김경래로 갑니다. 행성 안행에 살고 있는 시인이고요. 사랑하는 것들은 흔들림의 건너편에 있었다라는 시집을 출판해 지금 서점 유통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작업하는 것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는 파출소에서 소장님이 파출소 앞에 빈 간판이 있는데 거기에 손글씨를 하나 채워달라고 해서 파출소 앞 시골 편지라는 이름으로 매주 금요일 파출소 앞에 제 손글씨, 제 시를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들은 모아서 손글씨 시집을 내고 싶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 마당가에는 삼복꽃이 지금 꽃망울을 맺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옛날에 만났던 사람, 강변 어디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뚝 푸르름 끝에 그대 아직 살고 있을까 이런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강뚝 푸르름 끝에 그대 아직 살고 있을까?